네, 오늘은 멀티 에어 퓨리파이어 다용도 공기청정기라는 것을 한번 설치해 볼까요? 네, 탁상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열어봤었고요. 자, 설명서가 있고 케이블이 있고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바닥에 붙이는 것 같고, 이 파워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위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도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에 꼽아서 사용하다 하라고. 크기가 작으니까 자동차에 하기 딱 좋겠네요. 저는 책상에다 놓고 쓰려고. 자, 여기 보면 제품의 용도가 있네요. 갑자기 초점이 안 맞네. 제품 용도를 보면 이 제품은 헤파 필터 음이온 기능이 있는 다기능 공기 청정기입니다. 공기 오염에 대해 산환, 분해, 살균 작용을 합니다. 사무실, 실험실, PC 주변, 호텔, 침실, 차내 등 환경에서 사용한다. 네. 음이온이 나오고 공기가 정화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럼 설치를 해볼까요? 이거를 DC 5V 여기다 꽂아가지고 요거는 PC에다 꼽으면 되겠죠? 꼽았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불이 파랗게 들어오고 있고, 약간의 소음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디로 나오고 있나요? 뭐가 지금? 공기가 정화된다고 하니까 좀 써봐야 되겠습니다. 네. ADRET 아드렉 다기능 퓨리파이어 공기청정기입니다. 웽 소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계속 신경이 쓰이면 가끔 사용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루 종일 틀어막긴 그렇고. 이걸 다시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여기에 구멍이 있는 걸로 봐서 위쪽으로 공기청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멀티 에어 퓨리파이어 써있죠? 다기능 공기청정기 아드레? 네. 네, 마치겠습니다. 좀 시끄러운데요?